자, 잘 쉬셨죠? 네, 수용 보겠습니다. 수용은 아까 우리가 미등기 땅 수용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은 게 있고 등기된 것은 소유권 이전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뭔가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게죠. 수용이란 것은 이전은 게다 보니까 의인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게 되면 신청했는데 수용도 등기 신청할 때 단독 신청의 원칙입니다. 아이고 그만 가야지.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고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아주 관공서가 수용하게 되면 예외규정은 촉탁의 예외규정이에요. 그럼 수용은 등기신 단독의 원칙이고 촉탁 예외규정이더라. 그럴 경우에 밑에 단독이라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서류 중에서 가져갈 필요 없는 것은 세 번째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랑 인감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면제해 줍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등기 실행은 수용이라는 것은 취득은 원칙 취득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수용은 수용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취득은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이다 보니까 처음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원칙이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어요.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데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 못하는 게 있다 보니까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니까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 등기할 때 직권 말소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직권 말소 못하는 게 있죠. 박스에서 직권 말소 못하는 걸 외워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수용하기 전에 보존등기라는 얘기는 수용 전이 될 겁니다. 최초 등기니까 개념상으로 수용되기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 직권 말소 못하게 되고 두 번째가 수용 전에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수용되기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 못하게 되는데 소유권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예요? 보기등기예요? 주등기 옛날상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우면 놔두는 거예요. 공통점은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인데 다 어떤 소유권이래요? 수용되기 전이니까 선순위 소유권은 살아있다라고 묶어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직권말소 못하는데 지역권의 경우는 유역지지역권이에요. 유역지지역권 직권말소 못하고 살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인정한 거 살아있는데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랑 요거. 요건 뭐 나올 건 아니니까 묶어서 하나는 묶어서 뭘로 이해하시고 선순위 소유권 하나하고 또 하나 지역권 두 개는 살아있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말소예요. 여기 없습니다. 직권말소입니다. 수용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말소. 책에 있잖아요. 체크만 하세요. 뭐 다 쓰지 마시고 그 책에 있는 거 써드린 거니까. 그럼 수용 전에 있던 저당권은 그 수용 전에 국세가 체납이 되어서 국가가 수용 전에 세금 받으려고 압류한 게 있대요. 수용 전에 압류는 예? 암말소가 아니라 말소. 예. 수용 전에 강압류도 말소. 전세권 가처분 다 말소입니다. 몇 개 빼고 다 직권 말소. 두 개 빼고 다 직권 말소예요. 나중에 이걸 안 외우시면 수용 전에 압류 그러면은 수용 전에 압류? 이게 날라간 거 이미. 틀린 거예요. 몇 개 빼고 다 직권 말소예요? 두 개 빼고 다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면 수용권자가 돈 받으려고 국가가 압류한 게 있는데 오케이? 수용되면서 토지가 직권 말소되기 때문에 압류가 그럼 국가가 돈 받으려고 압류해 놓은 게 있는데 직권 말소 당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 이익일까 피해일까? 괜찮아요. 본인 생각을 말씀하세요. 이익 피해 하나 둘 셋. 왜 이기라고 그랬어요? 자, 압류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경매가 들어가나 보통 공매가 들어가 돈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상금 나왔잖아요. 그럼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공매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수용 전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도 직권 말소 당하거든요. 저당권자 입장에서 물상대의 성질이 있잖아요. 변형물을 잡을 수 있으니까 죽을 피해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권말소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등기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뺀다면 다 직권말소하는 거예요. 24의 문제에서 다음 중 수용 있는 경우 직권말소 못하는 것은 답이 된 것이 이게 24의 답이에요. 그럼 크게 나누니까 몇 개 한대요 지금. 이거 답이에요. 답
고기가 아니라. 그럼 그 위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수용 개시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말 쓰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다 직권말 써. 수용의 날 이전 이후 불문하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다 직권말 씁니다.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편하겠죠. 몇 개만 살아있더라. 두 개만 겪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결의 실효란 말이 나오는 하나만 체크하시길 바라요. 재결 실효에서 2번. 재결 실효의 2번. 수용은 단독 공동, 단독 신청했죠. 근데 수용 재결 실효라는 얘기는 수용을 안 하기로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미 넘어간 이전 등기를 말소하게 될 텐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말소는 공동이에요. 뭐라고요? 공동. 일반적인 모습이 단독 신청한 등기는 말소할 때 단독이고 공동은 공동이 됐는데 수용만큼만은 단독 신청했지만 말소가 공동으로 바뀌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수용은 대부분 다 여기를 내요. 이거 외워놔야 돼요. 나중에 거의 뭐 내 따르면 10중8구가 이거니까 이거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환매 특약 등기란 말이 따라보는데 환매권의 경우 민법 공부를 배우셨어요? 환매권? 환매란 말은 들어봤어요? 환매가 뭐예요? 네, 다시 사오는 게 환매죠. 그 환매권은 물권, 채권? 채권이죠. 그 환매권 등기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자, 공부 잘 안 되니까 자 지식에는 눈치라도 빨라야 돼. 자 아니 등기하고 안 하고 기준은 186조가 기준이에요. 그거 가지고 따져나가는 항상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환매권은 물권, 채권. 채권, 물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할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목적인데 먼저 설명들 줄쳐드릴게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획을 체결을 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계획을 체결한과 동시에 갑과 을 환매 특약을 맺은 경우에 환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환매권 등기는 등기한 경우도 있고 안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환매 기간이 몇 년인가요? 5년이죠. 5년 내 행사할 수, 등기한 경우 안한 경우는 행사할 때 그게 문제인데 환매권을 등기하든 안 하든 5년 안에서 을에게는 환매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계약 당사자니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사자끼리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환매권 등기하고 안하고 차이점이 을이 병이란 자에게 소유권을 팔아버리게 되면 제3자가 출연한 경우에 환매권자가 누군가요? 지금 출판에서 갑이죠? 갑이 환매권 행사할 때 을한테 환매권 행사해야 될까? 병한테 행사해야 될까? 환매의 상대방은? 을, 병. 아니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을이라 그래. 자, 답을 알려드리고 물어보는데 을, 병. 병이에요. 을한테 행사하게 되면 을이 집을 두 번 팔아먹게 돼 있어요. 지금 병한테 팔아먹었잖아 집. 얘 또 팔아먹어요. 이중매매 돼버리는데 안돼 일로 팔아먹는 거예요. 환매의 뜻이 뭔가요? 다시 사오는 거. 사오려면 그 집을 팔아먹을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가 보고 사와야지. 오케이? 그럼 누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병. 근데 왜 을이란 말이 나왔을까? 취소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뭐라고? 취소랑 헷갈려서. 요 집에 대해서 민법 공부할 때 갑이 18세 먹은 애가 을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팔은 경우에 등기다 끝났는데 1억 주고 샀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무등력자예요. 이 공부를 괜히 해가지고서 이 고생하고 앉아있고 죽겠다 그죠? 네. 원래 이게 고생을 하고 뒹굴어야지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돼지죠 돼지.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보려고 그러면 머리가 45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을 못 보는데 하늘을 보려면 넘어지면 봐. 아시겠나요? 그럼 높이 보려고 그러면 내가 좀 뒹굴고 고생도 좀 해야지. 높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우린 돼지가 돼야지 이제. 얘 닭이 되자. 닭이 안 됐잖아 지금. 옛날에 뭐가 되자 그랬어요 제가? 닭 됐어요? 닭 안 됐잖아. 닭이 뭔지 모르죠? 새로 와서. 시골이 고향이세요? 서울이 고향이세요? 닭 잡아봤어요? 닭 잡아보셨어요? 닭 잡으러 갈 때 막 뛰어가면 잡지 않나요?
쫓아가죠. 그럼 닭이 막 도망가죠. 막 도망가 돌아 뒤를 돌아봐요. 막 도망가 뒤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봐요. 한참 가다 또 돌아보죠. 왜 돌아볼까? 아니 안 쫓아나 쫓아나가 아니라 내가 왜 뛰어가는 걸 까먹는 거야 지금. 이해가서요? 아 내가 왜 뛰어가지 순간? 그리고 서서 돌아보니까 날 잡으러 오는구나. 또 신내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멈춰. 내가 왜 뛰어가지? 또 돌아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 책을 보고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돌아봐도 닭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제 닭이 안 됐으니까 다시 가자고요.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얘가 취소할 수 있죠. 무능력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현존이익 반환이에요. 쓰고 남은 돈, 현존이익. 그게 싫으니까 쓰고 남은 돈만 돌려주면 돼요, 갑은. 아, 이런 법이 있나? 이런 법이, 이게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을입장 기분 나쁘니까 불안해서 잽싸게 병역이 팔아먹었어요. 병원 다시 매매계약을 통해 샀는데 이런 사정은 모르고 산 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취소하면은 취소하게 되면 얘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취득할 수 없죠? 보호가 되는 건 총칙에서 4개 조문밖에 없어요. 107, 108, 109, 110조. 여기서만 선의가 보호되지 나머지 선의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럼 얘가 취소하면 얘 보호 안 되겠네요. 그럼 취소할 땐 누구한테 취소할까? 을한테 취소할까? 병한테 취소할까? 취소는 을, 병. 을 뿐이에요. 누구라고요? 을 뿐. 병원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취소 앞에 없어진 말이 뭘까? 취소 앞에 생략된 말. 범죄. 뭐의 취소? 범죄행위 취소란 얘기입니다. 뭘 취소해라? 범죄행위 취소하란 얘기예요. 갑은 누구랑 범죄행위 체결했어요? 을이니까 을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헷갈린 거예요 지금. 취소 누구한테 가지고 범죄행위 상대방 을이 되는 것 뿐이고 화면 다시 사오는 거 아니에요? 사오려면 현재 팔아먹을 자가 누구냐요? 현재 소유자 병이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총칙 공부할 때는 의외로 이 앞에 없어진 말, 범죄행위라는 말이 매기될 때가 있어요. 대리 배웠나요? 총칙 공부할 때? 대리 앞에 없어진 말은? 예? 미치겠다. 대리 앞에 없어진 말은? 범죄행위의 대리, 범죄행위를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대리가 하는 일은? 대리가 하는 일, 범죄행위 대리라며요. 범죄행위 하나 인정한다. 그럼 범죄행위 누가 해라? 대리가 해라. 범죄행위 할 때 의사표시 누가 해라? 대리가 해라. 그 의사표시 흠결 하자 발생에 따라 누구 보고 결정해라? 본인을 왜 봐? 대리가 의사표시 했는데 대리 보고 결정해. 다 대리 보고 따지고 가. 이게 기본 뼈대예요. 그리고 조금씩 차이 나는 거 잡아내면 잡아내는 거 총칙을. 그럼 또 하나 조건기한 배웠어요? 앞에 없어진 말은? 법률행위 뭐의 조건? 법률행위의 조건. 법률행위 기한이란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조건기한 어디에 붙여라? 법률행위 붙여란 얘기예요. 다 붙여요. 근데 아니잖아. 조건기한 단독행위랑 친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게 잡고 들어가서 빨리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게 뭐예요? 아니 총칙에서 배우는 거 법률행위 파트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 법률행위라는 말 생략이 된 거죠 앞에 말이. 그거 기준으로 쭉 응용해서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방향 잡으면 총칙은 쉬워요 의외로. 아니 어려워요 제자. 어쨌든 잡고 나면 아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걸 한눈에 딱 보는데 그게 이제 그거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거 보자 맞아 봐야지. 그럼 얘가 소유권 가지고 있죠. 환매권 일로 가는 거예요. 을이 아니에요. 그러면 환매권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점은 제3자 병이 환매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해서 환매권을 등기한 경우는 제3자에게 환매권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 안 하게 되면 환매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 환매권 행사하려고 등기하는 것뿐인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등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항력을 발생하면 맨 밑에 보니까 환매권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어떤 요건이래요? 대항력을 취득하기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실 부분이고 이건 좀 이따 한번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봐드리고요. 이제 등기할 때 차이점인데 여기서 맞아본 다음에 책 줄쳐드릴게요. 우리 이전 등기는 환매 등기는 반드시 두 개는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두 개는 동시에 들어와야 되고 따로 신청할 수 없어요.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 등기도 한 건에 등기고 환매 등기도 한 건에 등기예요. 한 건이고 한 건에 등기인데 한 해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건이 들어왔죠.
이 두 개 등의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울 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개 신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접수 번호가 동일하게 부여가 돼요. 그럼 동일하게 동시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두 개 등기를 두 건이죠. 그럼 우리 지난주 엊그저께 배울 수요일에 배울 때 등기 신청서는 한 건당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묶어서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랬었는데 요 상황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요. 요것도 한 건 한 건이에요. 그럼 일괄 신청하기 위해서 가실 요건이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되고 목적도 같으라고 그랬습니다. 당사자까지 같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등기소 같아요? 네. 집은 하나죠? 네. 등기 원인은? 다르죠.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고 환매는 환매고 다르잖아요. 목적은 소유권, 이전, 환매, 특약 다를 것이고 그럼 좀 어려운 질문인데 당사자 같을까요? 당사자? 당사자 바뀌죠. 입장이 뒤집어지니까 매매계약 통해 등기할 때 권리자는 매수인이 되겠지만 환매는 권리자가 매도인 되어버리니까 쓴 자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을지언정 입장이 달라지니까 당사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일괄 신청하지 못하니까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해서 두 장을 내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신청서 몇 장 가져오실 것? 두 장 가지고 신청하되 동시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환매 등기할 당시에는 매도인, 갑이, 등기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다 줄쳐드린다고. 써도 집에 가서 안 볼 거 아니에요. 그 뭐 하려고 봐, 그걸. 집에 가도 몰라, 이 뭐 쓴 거는. 자, 매도인이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입장.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입장. 그럼 둘이서 공동 신청할 등기가 있는데, 공동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적을 사항은 최초 매매 대금하고, 비용을 적고 등기하는 것이 기재 사유예요. 반드시 적을 사유고 그 다음에 의무자가 누가 의무자인가요?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이 의무자가 됐죠. 의무자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내는 서류가 등기표 정보하고 인감이 있더라. 그 정보를 내야 될까 인감을 내야 될까? 등기표 정보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안 내는 거예요? 없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요? 땡겨. 그러면 인감은 내 안 내? 인감은 왜 안 내 인감은? 인감은 내? 내? 안 내? 내면은 우리 팔찌 내기 할까? 자, 그 뭐 맥기치란 거 아니면은 진짜야? 진짜요? 친하게 지내자. 자, 인감도 안 내는 겁니다. 우리 앞서 배울 때 인감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인감 내라고 배웠고 소유권도 안 내면 인감 내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한 분만 맞추시면은 커피 제가 뽑아드리고 저 원두커피 틀리시면 뽑아주는 거예요. 저한테 커피 내게 하는 거예요. 한 분만 말하면은 무조건 벌칙이야. 자, 한 번만 손들고 그럼 인감은 내지 않는데 그럼 우리의 입장이 소유권자일까 소유권 이외자일까 손들지 마자. 소유권 이외자. 커피 뽑아보세요. 아직 소유권 아직 안 됐죠? 내 등기부상금 나와요 아직? 매수인 등기부상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직 소유권자도 아니고 소유권 이외자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렸단 얘기지. 제가 내기하자 그럴 때는 답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의료 소유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 지금 등기부는 소유권자 나오지도 않고 이외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감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 자 어쨌든 간에 알아서 내 뽑아드릴게요. 아, 지금 또 인상 쓰고 있어. 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된 등기고 얘가 종된 등기입니다. 그럼 이전 등기 각하당하면 환매 등기도 자동 각하예요. 환매를 각하한다고 얘까지 각하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주와 종과의 관계고 얘는 언제나 주등기로 갈 것이며 보기등기로 옵니다.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을 경우 채권 다 줄쳐드릴 거예요. 다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매매 계를 통해 팔았어요. 요거 등기했네. 이제 환매 등기 해줘야 되죠. 그럼 2의 부기 1호로 갑 명의로 환매권 등기하는 것이 환매권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환매권 등기 끝난 상태에서 환매권은 형성권이지만 양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해요. 환매권자 갑이 병이라는 자에게 환매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환매권을 병이 이전 등기해줘야 됩니다. 환매권 이전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문제인데, 환매권이 태어날 때 애초에 보기 등기인가요? 그럼 2의 보기 1호가 다시 이전하게 되면 다시 또 여기 보기 등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표현상으로 애초에 보기 등기고 또 이전 등기도 또 보기 등기네요. 그럼 보기 등기에 보기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보기 보기 아싸 기타 보기에서 가능하니까 보기 등기 보기 등기는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네. 마지막 환매권 소멸인데, 환매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둘로 나눕니다. 환매 기한이 몇 년인가요? 5년. 5년 내 환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요. 이 뒤로 오니까 어때요? 이 뒤로 가니까 풀만하지 않아요? 공부한 내용이 이 공부가 좀 돼 있으면 민법 공부에 뒤로 쉽게 넘어갈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등기부 정보 나올 때까지 거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거기만 넘어서 오게 되면 이 권리 등기 고 딸랑딸랑 뛰어서 그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지 문제 다 맞춰요. 그 이쪽만 잘 하시면 돼. 뒤로 이 뒤로 다섯 개가 나오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 환매권 행사하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행사해도 죽었고 안 해도 죽었다. 써놓고서 행사하면 죽는 거예요. 권리는 리필이 안 돼요. 민법 공부할 때 취소권 형성권이죠. 환매권도 형성권이죠. 취소권 소멸사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취소권 행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권리 행사하면 그걸 죽는 거지 그걸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행사하면 죽었네요. 죽은 사실 등기관이 알까요? 알아요. 행사 뜻이 뭘까? 다시 사가는 겁니다. 환매권자 갑이 없다 가정을 하고 갑이 1, 2, 3순위로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환매권 행사라는 것이에요. 그럼 갑이 다시 사갔다는 얘기는 환매권 행사 했지요? 그럼 소멸 했지요? 등기관이 알아요? 알면은 환매 등기는 직권할 수 합니다. 얘를 직권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행사 안 하게 되면, 행사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기간의 경과도 있고 5년이란 기간 경과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환매계약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권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권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제계약 등등등에서 다 소멸되는 경우인데 이건 소유권을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이때 전부 다 공동이에요. 환매권을 말소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공동 아니면 직권 말소인데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특이한 점일까? 직권 말소가 중요할까? 공동이 중요할까? 예? 어떤 게 특이할까? 직권 말소가 특이하죠? 특이하니까 난 노란 색깔로 써놨는데, 거기다가. 아시겠죠? 아니, 외우는 게 아니라, 환매권 어떻게 들어왔어요? 공동. 말소도. 공동이 원칙이에요. 나 행사하니까 직권 말소하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많은 걸 다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이걸 외우는 거예요. 행사한 경우. 그럼 시험 나도 이걸 내지 얘를 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책 들어가 보자고요. 의의와 대항력은 설명드린 부분이고 356페이지 넘어가니까 성격이란 말 나오는데 성격도 이건 생략할게요. 이건 뭐 나올 건 아니고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1번 반드시 동시 신청하실 건 남아있고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해 제출한다. 신청서 몇 장 가져와라. 두 장을 내 일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게 주된 계약인가요? 소유권 이전이 주된 계약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하 당하게도 환매 등기도 자동 각하입니다. 사실 환매권을 각하한다고 이전 등기까지 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인의 경우는 매매와 입장이 반대 입장이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입장,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두 번째,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환매권자는 반드시 누구로 등기해야 되느냐?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만 가능해요. 출판에서 여기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이 누구예요?
갑이죠? 갑은 여기 반드시 여기 들어와야 돼요. 환매권 등기할 때. 제3자가 환매권자가 되고 싶을 때는 이전 등기하는 거지 바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최초 환매권자는 누구로 제한하더라? 갑. 다른 말로 매도인의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만 적으라고 했습니다. 매매 대금하고 비용만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첨부 정보는 등기원이 너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등기필 정보랑 또 하나 인감증명서 차리셨어요? 그럼 이제 등기필 정보 내래요? 내지 말래요? 왜 안 낼까? 없어서 못 내는 겁니다. 인감은 내요? 안 내요? 왜 안 낼까? 아직 소유권자 입장이 아니니까 안 내는 거예요. 인감은 앞서 별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면 인감 내라고 배웠죠? 아직 소유권자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인감도 안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을 보게 되면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이냐? 보기 등기로 실행하며 접수 연호일, 접수번호는 똑같이 부여합니다. 같이 들어왔으니까. 환매권 행사란 말은 다시 사가는 권에 문제될 건 없고요. 넘어가게 되면 세 번, 환매권에 말소란 말 나오는데, 환매권 말소할 당시에는 공동이냐 단독이냐요? 공동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공동 신청을 보니까 환매 특이하게 해제, 무효, 취소, 기간 경과, 환매권 포기 이 많은 걸 다 외울래요? 직권 말소 행사한 거 하나만 외울래요? 하나가 낫겠죠. 행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게 되면 직권 말소하는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공동 신청할 등기입니다. 근데 신나게 이거 네 개 1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거, 행사할 때만 직권 말소한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인권 등기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까지만 설명드리고 가등기로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네. 자, 지상권 민법에서 배우셨나요? 진짜로? 대답 작아지는 거 맞아.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에서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려고 타인 토지 이용하는 걸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지상권 등기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상권의 경우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고, 설정자와 권자가 반드시 적을 사항은 목적하고 범위를 적어야 돼요. 목적은 구체적으로 적게 됩니다. 목적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수목임을 적게 되어 있고, 범위는 사용 수익과 올리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요. 일부를 도면 첨부하면 됩니다. 여기 일단 신청하는 자와 적을 사이고, 이 지상권도 객체가 있어요. 객체의 경우는 요걸 써놓고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지상권은 지상권 이중 설정할 수 있을까? 앞서 배울 때 후등기 저지력에 의해서 이중의 소유권, 이중의 지상권, 이중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지상권 이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이건 있겠죠. 뭘 첨부하면 돼요? 도면 첨부하면 되고, 공유지분에 설정할 수 있을까? 공유지분 설정할 수? 항상 반대라 그랬잖아. 방 세줄 수 있으면 담보 제공할 수가 없고, 지분은 거꾸로라고. 그럼 지분은 공유물천 체미치니까 지분의 지상권 등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에 설정할 수 있을까? 농지에 못하는 전세권이지 지상권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존재하는 땅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할 수 있을까? 현재 건물이 있대요. 땅에 건물이 있는 땅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 뭐가 있을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땅에 있다가 건물만을 매매기업을 통해 파는 경우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된 것으로 본다. 건물만 취득하는 자가 당연히 지상권 갖는 거예요. 그 지상권 등기할 수 있는 당연한 이치가 될 것이고, 존속기간 확정기간이 가능할까 불확정이 가능할까? 존속기간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지상권은 최단기간만 제한하다 보니까 최장은 제한이 없어요. 100년을 정하든 200년을 정하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저 밀양에 한참 문제됐었죠. 철탑 세워놓으려고 철탑을 딱 세우자마자 기간을 철탑 존속기간까지 정해도 이거 무방하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이걸로. 교재 보시게 되면 지상권이란 말 나와 있고 타인 토지 가진 권리다 나와 있으며 건물은 당연히 지상권 등이 못합니다. 니은번 박스 안에서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 해요. 건물이 있어도 찾았어요? 네. 세 번 1필지 일부도 가능하나요? 네. 그 다음에 공작물 순목을 생략하고 기업권 공유지분 설정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지상권 양도전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4번에 농지 설정할 수도 있다. 이 중에 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떠드는 게 이거예요. 쭉 묶어놓은 게 요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신청인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자,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하면 되고요. 반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하고 범위 적으면 된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천부서면 생략 오른쪽에 구분지상권인데 구분지상권의 경우는 일반지상권의 차이점이 세 가지가 남아요. 일반지상권은 말고 지상을 이용하는 지상권인 반면에 구분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 이용할 때 구분지상권인데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기할 때 목적을 적어야 되고 범위를 적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럼 목적에서 하나 제외시키는 게 있죠. 수목. 수목을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으니 수목을 제외시킵니다. 건축물, 공작물을 갖는 수목은 안 돼요. 안 배웠어요? 여기도 배우세요. 수목을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수목을 제외시키게 돼 있고 이쪽에서 일반적인 지상권의 경우는 범위를 표시하게 도면 첨부하는 경우 있었나요? 여기는 어떤 경우도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분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를 이용하는데 우리 도면은 몇 차원 도면이에요? 지적도 2차원이니까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도면 첨부하지 않고 범위만 지하 50m에서 100m까지 이렇게 범위만 기재하는 것 뿐인 거지 도면 첨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일반적인 지상권의 경우는 이중 설정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구분지상권은 범위가 다른 경우는 이중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개가 차이점이에요. 땅 속으로 지하철 지나가라. 땅 빌려줄 수 있고 공중을 고압선 지나가게 빌려줄 수 있다 보니까 이중 설정이 가능하므로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개. 목적에서 뭔 제외시킨대요? 순목은 제외예요. 책에 들어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범위 적을 때 도면 첨부할 필요 없고 이중에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문제를 내요. 세 가지로. 두 번째가 지역권.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할 때가 지역권 그럽니다. 지역권 민법시험 배우셨죠? 아, 나 배웠단 말이야.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배웠는데 왜 답이 안 나올 거야? 희한하네 이거. 보셔야지 찾아서. 네. 매기를 때까지만 기다리면 어떡하려고요? 선생님 안 해주면 끝까지 안 할 거예요? 다리가 짧으신가 봐. 못 따라가는 거 보니까. 자, 지역권은 보기보다 다리 기네요. 자, 그래야 집에 갈 때 한 대 안 맞히자. A땅, B땅이 있다 가정하게 되면 A땅 길 좀 내주세요. 요청하는 땅을 뭐라고 부르고 유역지 길 내주나 승낙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불러요. 등기법 들어오니까 계속 어떤 말이 나와요? 역시 계속 나오는 말이 민법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법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툭툭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다 민법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이유가 제가 민법공부가 돼야지 한 4개월 공부해서 깔리면은 등기법은 그때 올라간다 그랬어요. 다 민법이 많다 보니까 거의 반이 민법이에요. 등기법엔 민법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이유예요. 그러면은 그냥 나중에 가서 저절로 올라가니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오토매틱이라 그래요. 저절로 올라가는 거. 자, 여기 맞아 보자고. 자, 길 좀 내주세요. 요청하니까 A가 통이 큰지 자기 땅 다 길로 쓰래요. 가능 불가능? 예? 가능하죠? 다 쓰래요.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첨부 쓰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 옆에 땅 빌려가서 통째 주차장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요만큼만 써라 그래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요. 오케이? 그럼 전부가 도로가 되든 일부가 도로가 되든 유역지 편익을 다 얻으니까 유역지는 1필지 토지 1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1필지물 요구하는 것은 아니 유역지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다시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책 보자고 맞아. 여기 칠판 보자고요. 이번에는 이게 A, B, C 땅이 있는데 C가 길 좀 내주세요. 얘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A 땅, B 땅이 둘이서 내 땅 길로 쓰라고 이만큼 길을 내줬어요. 그럼 얘도 승역지고 얘도 승역지가 됐네요. 그럼 승역지는 하나의 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여러 필지도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발생했느냐? 이렇게 붙어 있나요? B하고 C는 붙어 있죠? 이렇게는 떨어져 있으니까 지역 공부할 때 승역지와 유역지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다는 말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럼 떨어져도 무방하다 보니까 민법상 공부할 때 상린관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 말에 따라 붙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엮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는 말 나오는 게 좀 재밌죠, 이제. 자, 그렇게 지역권 등기가 반드시 적을 사항은 세 가지인데, 지역권 왜 설정했느냐? 목적을 적게 돼 있고, 얼마큼을 이용하는지 범위, 그 다음에 빌려 쓰는 땅 유역지하고 승역지를 적고 등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 등기 신청 어떠 하느냐가 문제인데, 신청은 이 지역권은 유역지의 지하물권, 승역지의 지하물권, 하나는 분명히 제한을 당하고 있고 하나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어요. 승역지 제한물권이죠. 신청은 이거 적은 다음에 승역지에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권 갑부로 갈까 을구로 갈까? 을구로 가겠죠. 지역권이니까 을구로 갈 때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두고 세 가지 적어줍니다. 땅을 왜 빌려줬는가? 목적. 그다음 얼마큼 빌려줬는지 범위. 어떤 땅에 빌려줬는지 유역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승역지 등기부에서 편익 제공하는 땅 제공받는 땅 확인할 수 있어요. 요 등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유역지 일정상 적어줍니다. 여기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직권 등기예요. 직권으로 을구에다가 왜 빌렸는지 목적, 얼마큼을 빌렸는지 범위, 어떤 땅을 빌렸는지 승역지 들어옵니다. 그럼 등기 어떤 거 보더라도 서로 확인할 수가 있도록 등기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은 어디고? 승역지고 유역지 직권등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 본 다음에 책 봐드릴게요. 그럼 승역지의 경우는 승역지 길 내주는 자죠. 그럼 승역지는 소유권자가 가능할까? 소유권 이외가 가능할까? 그럼 소유권자는 길 내줄 수 있을까요? 그럼 소유권 이외는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놀라지 마시고, 이 땅을 사용하는 자가 소유권자래요. A가. 그럼 자기 땅 세줄 수 있죠. B 땅은 지상권자래요. 지상권 공부할 때 사용식 범위는 일부에게 타인에게 또 빌려줄 양도가 아니라 일부를 사용 세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나 사용식 범위 내에서 일부에 지역권 등기할 수도 있으니까 소유권에서 설정할 수 있고 이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단 차이점이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는 지역권은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주등기고 소유권 일 잡은 경우는 보기등기인데 24의 문제에서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설정할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띵 틀린 말이에요. 지역권은 소유권자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다 가능해요. 아시겠죠? 다 가능하고 편역받는 유역지는 소유권자 편역을 얻을까 이외도 가능할까? 소유권자만 가능하더라 이외도 가능하더라 둘 다 가능해요. 참 빠르네 생각보다. 자, 이 땅을 쓰는 자가 소유권자가 사용할 건 소유권이 편역 얻겠죠. 뭐 소유권자가 편역 얻을 수도 있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와 임차권자 사용식 편역 얻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유역지와 승역지도 둘 다 소유권자 하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둘 다 상관없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C가 유역지 권리자에다가 이 땅을 D라는 자에 팔아먹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하게 되면 지역권도 이것도 이전등기 해야 되느냐 당연히 따라오느냐요. 지역권의 경우는 부정성 인정이 되든가요? 부정성 인정돼요? 그럼 수반성 인정이 돼요? 지역권에서 책이 없어요. 거기 불가분성 인정돼요? 물상대세 인정돼요? 지역권은 부정성 인정되고
수반성 인정되고 불가분성까지 인정이 돼요. 부정성이라는 얘기는 지역권이 나오려면 유역지가 존재해야 한다. 이게 부정성이고 수반성은 유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 수반은 따라간다요. 오케이? 불가분성은 취득할 때 불가분성, 소멸할 때 불가분성. 취득할 때 공유자 중 1인이 시효로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 미친다. 한 명이 소멸시로 소멸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 배워놓고서 모르는 척하고 계셔.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취득과 소멸에 있어서. 그럼 수반성 인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얘가 넘어가면 지역권은 당연히 수반에 따라오다 보니까 지역권 이전 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권 중에서 지역권 이전 결 말은 없어요. 근데 과거 기출 문제가 유육지가 이전되는 경우에 지역권도 이전된 기하에 효과가 발생한다. 띵 틀린 말이에요. 지역권은 이전된 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수반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수용이 생기게 되면 지역권은 직권말소할 수 없다 그랬었죠. 유육지라고 했는데 유육지가 수용되면 수용권자가 D가 수용한 경우 이전된 기하겠네요. 아까 수용권자 이전된 기하 그랬어요. 등기된 거는 아니 그 사이 잊어버렸어요. 수용권자가 등기된 걸 수용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미등기 땅은 보존등기라고 했잖아요. 아니 배운지 뭐 오래 돼야지 먹지 바로 전 시간에 배운 건데. 자 그럼 등기된 건 소유권자가 이전등기하죠. 그럼 지역권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소멸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수반에 따라오다 보니까 이 땅을 수용한 자도 길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이 지역권은 한 많은 원리예요. 뭐가 많다고? 한이 많은 권리예요. 오래 너무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도시개발 사업해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길은 써야 되니까. 재개발 사업해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오래 살을까? 길은 써야지.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래서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는 이 뜻이에요. 수반성 때문에. 여기까지 지역권이니까 책 들어가서 줄쳐놓자고요. 성질 보게 되면 지역권은 타인 토지 권리이며 건물의 설정을 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도 가능해요? 전부도 가능해요? 수필지도 가능해요? 이중도 가능합니다. 유역지만큼만은 반드시 일필지 전부일 걸 유하더라. 유하니까 유역지입니다. 너무하니까 유역지 승역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유역지는 유역지는이에요. 의가 아니라 유역지는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권리 존속기간 내 범위 내에서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요. 그럼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죠. 유역지는 소유권자만 가능해 이외도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용익물권 못 들어오니까 설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의 경우 요거는 지역권의 불가분성인데 유역지의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유역지 전부의 편익을 위하여 지역권을 취득하는 건 가능하다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는 취득에 있어서 불가분성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취득의 불가분성이에요.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나올 말이니까 배워서 같이 응용하실 부분이고 신청은 공동 신청합니다. 승역지가 등기 권리 의무자가 되고 유역지 권리자가 되고 공동 신청할 것이고 이번에 한 개 유역지를 한 개 토지를 유역지로 하고 소유지를 달리하는 여러 개 토지를 승역지로 한 경우 칠판에서 A, B, C 유역지는 C 승역지가 A, B 두 개네. 이럴 경우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요. 지역권은 물권, 채권 물권이니까 물권이 몇 개 있어요? 신청할 등기에서 여기다 신청하니까 승역지가 두 개가 있죠. 등기 건수도 두 건이 되기 때문에 승역지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적을상 목적 범위 유역지 적어라 나와서 승역지도 적어야 됩니다. 둘 다 적게 되고 오른쪽에 등기 실행 나와있죠. 실행에서 제목만 보시면 돼요. 승역지 지역권 옆에다가 금지막하게 제목 옆에다가 신청하는 것이고 밑에 유역지 지역권은 직권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승역지는 어떻게 하고 신청 유역지는 직권인데 이제 갔어요. 이렇게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등기하는데 그 승역지는 소유권자만 가능해 이외도 가능해요? 이외도 가능하죠. 이건 줄쳐넣기 위해서 이제 꼭대기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승역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 등기로 하나, 승역지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등기는 보기 등기로 하나. 그럼 결론적으로 승역지도 유역지도 둘 다 소유권자 하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쭉 내려와서 이제 맨 밑에 지역권 이전 등기,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유역지가 넘어가면 소유권 지역권 당연히 묻어 넘어가기 때문에 맨 밑에 지역권 이전 등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등기상 안 보셔도 돼요.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제 전세권 등기인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무서운 권리, 안 무서운 권리예요? 전세권 안 무서워요? 무섭죠? 화날 때는 잘 몰라. 깜깜할 때 불 닦고 놓고서 전세권 안 무서운가? 자,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두 가지 공동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전세금하고 전세권의 범위가 들어옵니다. 전전세일 때는 전전세금 전부 되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전세금만 이해하시면 되고, 전세권도 아까 객체 정리하듯이 객체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도 전세권의 객체의 경우는 일단 이중의 전세권 등기할 수 안 됩니다. 이거는 토지나 건물 일부에,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등기할 수 이건 있죠. 방한가 세줄 수 있으니까 도면처럼 하면 되고요. 공유주분 전세권 설정할 수 둘은 항상 반대예요. 얘가 되면 얘가 안 되는 겁니다. 공유주분 전세권 등기할 수 없고, 농지 설정할 수 있을까? 네. 누가 네 그랬어? 자,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되는 거예요. 농지는 전세권이 안 돼요. 지상권은 돼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 대지권에. 대지권에 전세권 등기할 수 안 됩니다. 대지권이 뭘까? 대지권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대지에 가진 지분이 대지권이에요. 뭐라고요? 대지에 가진 지분을 뭐라고 부르더라? 대지권. 전세권 등기 안 됩니다. 왜? 대지권은 지분이니까. 아파트 대지에 여러분 지분 있잖아요. 조금의 지분, 거기서 전세권 등기래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한 확정기간이 가능해요? 불확정이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전세권은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더라? 10년 초과할 수 없다. 최장. 최단기간은? 없다가 아니라 건물 연세만 1년이 있습니다. 토지는 없어요. 건물 연세만 1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정하되, 한 자유롭게 정하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가라, 나가겠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설정자가 나가 그러면 몇 개월에 소멸해요? 전세권은 6개월에 소멸하더라. 전세권자든 몇 개월? 3개월? 1개월? 끝까지 1개월 외치세요. 한번 맞으니까. 아시겠죠? 끝까지, 아니 물어보지 마. 모르는데 왜 물어봐. 자, 끝까지 밀어붙여 하나 맞을 테니까. 전세권자 가는 경우도 6개월. 임대인이 하게 되면, 임대차 예산 6개월. 임차인이 하게 되면 네, 1개월. 주택임대차는 3개월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기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요. 못 들어봤어요? 소멸통고란 게 이제 소멸통고, 나가라고 미리 알리는 거. 소멸통고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을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전세권이 책에 가장 먼저 나올 것이고, 임대차가 나오고, 저도 주택임대차 있죠? 책 법의 순서대로.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하게 되면 6개월, 전세권자 6개월, 임대인 6개월, 임차인 1개월, 주택임차인 3개월이에요. 주택임대인 나가라 말을 못해요.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이는 확정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건 외워버리는 게, 똑같은 것들은 그냥 저희 전화번호니까 외워버리세요. 그냥 전화번호가 66613이에요. 뭐라고요? 외우고 앞에 두 개는 전세권, 임대차, 주임법,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전화하시면 저희 집사람 전화 받을 거예요. 보기보다 목소리 예뻐요. 전화하시면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오니, 그러고 딱 멘트 할 것이, 영어도 잘합니다. This number 이제 나올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외우라고요?
그래서 두 개씩 떼고 나가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어떤 게 몇 개월인가 몰아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 들어가게 되면 성질은 타인의 부동산, 건물, 토지에 들어오더라. 근데 토지와 건물이 전세권 등기하고 있다가 그 토지, 건물 소유권 취득해버리게 되면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농지에 전세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필토지 일부, 건물 일부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양도는 생략하고 니은번에 박스 안에 공유지분 설정할 수 있어요? 안됩니다. 공유지분은 이중에 전세권 등기할 수 없죠. 전세권은 반드시 수수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아니 이거는 아직 5월달 나갈 유역집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냥 보기 좋게 딱 해놨으니까 그냥 주, 잘 보고 아,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다 써놨어요. 이거 다 해놨으니까 그냥 보고 쭉 그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다 보고 읽으세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해놨으니까 기다리세요. 그냥 듣고 그냥 들어본 기억나 하면 돼요. 신청정보의 경우는 밑에 보니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반드시 10월상 전세금 전전세금 적고 범위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정보 생략하고 등기실행은 갑으로 갈까 을구로 갈까 얘도 을구로 가겠죠. 을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전세권 이전과 변경 나오는데 변경할 때는 따로 볼 건 없어요. 변경할 때 2항에 승낙서가 있으면 아까 권리 변경할 때 승낙받아서 보기 주말 기억나세요? 그게 변경등기예요. 이항견이 있으면 그저 승낙 받아와라. 그럼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등기로 갈 것이고 승낙서가 없으면 초등기로 간다. 그래서 이항견이 있으면 그저 승낙을 받아온 경우는 보기등기로 갈 것이고 보기등기로 옛날 사항을 지운다. 말은 안 나왔지만 승낙서가 없으면 초등기로 간다. 지우지. 그거 똑같은 거네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보면 권리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위에 전세권 이전 거기 아니 넘기지 마. 전세권 이전 봐야 돼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이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이에요? 보기 등기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 방식인데 중요한 것은 밑에 이번에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에 의하고 보기 등기 후 종전 전세권자 표시는 등기관이 있고 직권으로 주말한다. 찾았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보기 주말. 아까 소유권 이전한 게 주등기인가요? 그럼 옛날 주인 지우는 게 아니다. 보기 등기는 옛날 사항을 지우니까 전세권자 지워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기 등기는 옛날 사항을 지우고 주등기 지우지 않으니까 하나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승낙받아서 보기 주말. 그럼 보기 등기 방식은 옛날 사항을 지우고 주등기 지우는 게 아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밑에 등기관이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 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그걸 주시해야 돼요. 전세권 일부 전등기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요. 있는데 이건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옆에다 큼지막하게 마지막에 주셔놓은 거 거기서 큼지막하게 전세권 종료 후만 가능해요.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전세권 종료 후만 받아줘요. 전세권 일부 전등기는 종료 전은 안 받아줍니다. 종료 후만 가능해서 작년 기출 문제예요. 작년에 전세권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세권 일부 전등기 신청할 수 있다. 띵 틀린 말입니다. 언제만 가능하대요? 후만 가능하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이 건물에 이 집이라고 가정하고 2억 원의 전세권으로 살고 계신 전세권자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종료 전이에요. 지금 살고 계신데 돈이 갑자기 필요해요. 근데 대출 받아오면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에게 1억 받고 전세금 받고 반을 넘길 수가 있다요. 만약 가정하자고 넘겼다고 가정하게 되면 존속기간 중에 여러분이 1억 제 1억이네 전세금 2억인데 여기 1억 팔았으니까 그럼 저랑 같이 살을래요?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기간 동안에는 팔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기간이 끝났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이사갈 때 돈을 받아 나가죠? 당장 내가 아파트 분양받은 게 있는데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고 있어. 그럼 내가 이 채권 받을 채권 2억 중에 일부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들어 살 목적이 아니라. 그럼 제가 1억 주고 살 경우에 이자를 좀 까고 사겠네?
선의자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받을 게 아니니까 그럴 경우는 이때 팔아먹을 수도 있다요. 팔아먹게 되면은 이때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는데 이건 언제만 가능한 종료 후만 가능해요. 여기 2012년도에 법에 딱 명시가 됐어요. 개정되면서 들어왔는데 2012년도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근데 요거를 2012년 개정된 부분을 2013년도에 안 냈어요. 작년에 14년도에 딱 냈어. 딱 나와서 답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만 가능하대요? 종료 후. 그거 하나 꼭 써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나올 게 없어요. 임차권 등기랑 전환권은 생략할게요. 지금은 나중에 제가 5월달 중에 전환권만 따라 한번 해드릴게요. 수업 끝나고. 그다음 어디로 가시느냐? 근저당까지 한번 해드릴 것이고 신탁 등기 페이지 379페이지에 신탁하고 가등기는 10분 동안 쉬어도 와서 쉬었다 와서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